원주 지역의 유치원생과 초중 고등학생 45,000여 명에게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가 공급됩니다. 원주시는 3월과 4월 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24억 9천만 원을 들여 학생 가정에 지역산 쌀과 잡곡, 구운 계란, 장류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원주시 학교 급식지원센터에서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가정에 택배로 배달됩니다.